고슴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에 피식타임. 지난번에 진심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화정이 누나가 야 너는 노래 잘해서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웃기게 부르지 말고 제대로 된 실력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각 잡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앵콜은 없어요. 터지는 웃음을 보장해드리는 시간 피식타임. 잘생김과 귀여움이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피식이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혜준,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시장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김혜준,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요 순서는 뭐 잘생긴 순서입니까? 돈 많은 순서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예, 저는 뭐 예. 생각한 게 아니었는데 우리 작가님들이 예. 그렇게 정해주셨나 봐요. 정확히 힘센 순서인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예. 무슨... 아, 네. 이게 무슨 순서인가 제가 예. 생각해봤어요. 그 우리 추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이미 소개가 갔지만요. 제가 또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혜준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용주입니다. 또 와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희수입니다. 아, 좋네요. 네. 행복하네요. 아, 아니, 근데 네. 네 분이 같이 다닐 때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각자 이렇게 혼자서 다니면 막 팬들이 알아보고 이럴 때 좀 쑥스러우실 것 같아. 어때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막 엄청 막 알아봐 주시는 분 빈도가 좀 적기도 하고 그리고 멀리서 자꾸 지켜보세요. 제가 너무 크기도 하고 예. 제가 키가 190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그 화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안 보이셨나 보니까 예. 저 사람 그 사람 맞아? 이러면서 너무너무 거리셔서 예. 되게 조심스럽게 와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사실은 용주 형이 용주 형 본인 몸을 잘 모르는 게 예. 최근에도 나 몸 왜 이렇게 커? 라고 했거든요. 예. 약간 골든 리트리버처럼 예. 자기 몸이 이렇게 큰 줄 모르고 다니니까 예. 사람들 보기 이게 너무 커가지고 가까이 갔다가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상상 속에 제 모습은 172에 65kg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뭐 혼자 이렇게 있으면 조금 이렇게 다가오고 이럴 때 이제 여럿이 있으면 더 유머스럽게 더 좀 잘할 텐데 혼자 있을 땐 좀 찌핏찌핏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혼자 있게 되면 좀 까불기도 덜 까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막 괜히 점잖은 척을 해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러고 말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피식대 친구들 세 분은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예. 저는 혼자서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저는 평상시에 혼자 다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패턴은 좀 알았어요. 제가 이제 팬분들을 많이 뵀을 때 거기서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끝까지 그게 약간 죽어서 가더라고 내 예. 느낌이. 그러니까 예. 오히려 그냥 더 잘생겼죠? 뭐 했죠? 분위기를 이렇게 좀 풀어주는 게 그치. 훨씬 더 그 받으시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편하더라고요. 그래. 네. 근데 또 사람인지라 1년 365일 그런 텐션이 되는 게 아니니까 맞아. 처음에 어떻게 잡고 들어가냐. 맞아요. 귀여워. 너무 정확하세요. 네. 정확하시네. 어디 뭐 이렇게 뭐 식당에 들어가든 뭘 가든 나한테 처음에 잡는 컨셉이. 예. 민수 씨는 어때요? 예. 저도 그러니까 저희 항상 셋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진짜 혼자 있으면은 굉장히 어색해져요. 예.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텐션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은 정말 저는 혼자 있을 때 텐션 그렇게 높은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너무 팬이에요. 근데 이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너무 낮으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에이 그건 못 쓰겠다. 나 그 정도는 맞아.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아니 저도 가끔 이제 초대 손님의 내가 되게 좋아했던 게스트가 나오는데 텐션이 생각했던 게 아니면 조금 이렇게 실망하게 될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맞아요. 저희를 보는 다른 이제 저희도 이제 피식대학에 출연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희를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텐션이 높을 것이다. 근데 저희가 사실 세 명이 같이 있어도 텐션이 별로 안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점잖고 진지하지 그치, 약간 이런 그러면, 느낌을 좀 받으면 그러니까 그때는 또 아니야 열정을 해줘야 돼. 맞아요. 그런 거 맞아. 형이 진짜 잘해주는데 저도 이게 열정이 생각보다 이게 발성이 많이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열정 너무 힘들어요. 열정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 그나마 민수는 저
이렇게 텐션 올리는 캐릭터라서 모르겠는데 저는 캐릭터로 하면 텐션이 더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아, 재영 씨 안녕하세요 광경 쌤. 예, 왔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더 죽는 거야.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 뭐 그래 우리 고기 먹었을 때도 되게 점잖. 우설만 열심히 먹었죠. 예, 민수도 거의 말 잘 안 하고 먹기만 먹기만. 예, 그랬어요. 고기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재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아, 저번에 우리가 했던 노래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노래를 부르느라 사연 소개를 많이 못했잖아요. 그리고 은근 저희가 노래 부르는 걸 기다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진행해 보는 노래방이 오늘의 주제니까요. 저희 라이브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밌는 사연에는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2주 전에 이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네 분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드나 사연을 잘 소개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사연 읽기 전에 그럼 우리 네 분의 노래 네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아 이렇게 한 곡 듣고 사연 듣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분 노래를 쭉 들으면 아 네 분 노래를 다 모아서 들어요? 그러다 채널 들어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어 다행히 아니래요. 야, 와,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히 아니래요.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네 분의 선곡부터 일단 살짝 띄우는 거예요. 예예. 네. 예. 사실 저희가 저번에 하고 나서 네. 아 요 느낌이 아니시구나. 약간 더 진정성을 하시는구나. 그래, 아 나는 뭐 노래 한다길래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좀 쑥스러우니까 좀 예. 약간 개그맨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네 명이서 좀 진정성 위주로 좀 준비를 해왔던 걸 알고 있어요. 맞죠? 그, 아니 그런데 제가 슬쩍 우리 작가분한테 듣기엔 이번에 또 너무 폼을 잡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중간에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잠깐만 이거 뭐야? 그래서 그랬나? 저 같은 경우는 노래 두 곡을 드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제 느낌 필을 살릴 수 있는 예. 우리 태양 씨의 노래를 또 했고요. 진정성 쪽으로는 제가 그 신성우 씨의 예. 사랑하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하시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부를게요. 진짜로. 정말? 아무래도 예. 좀 약간 오프닝이니까 룬코입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거는 약간 느낌 쪽이에요. 느낌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R&B 저한테 뭐 진정성을 요구하세요. 그러시지 마세요. 느낌으로. 오케이. 아니 근데 네 분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4부에 앵콜 한번 받아야 되지 않아요? 왕중왕. 아 좋은데? 아 집어치우래네요. 자 그리고 우리 용주 씨는 이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두 곡 중에서 제가 모창이 하나 있고 예. 저 진짜 이용주 목소리가 있는데 예. 마지막에 저기 새벽에 제 밤까지 보낸 게 예. 정엽 우리 부하솔의 예. 정엽 영주님이 부른 혼자 하는 사람. 아. 원래 그래요. NC 노래인데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선곡도 실력이라고 그 선곡 면에서 살짝 또 화장 고친 타임이나 화장실 가는 타임 저는 사실은 예. 저번 주 저희 저번 주에 노래방 했었을 때 있잖아요 예. 전 사실 그 이용주 씨의 첫 번째 단추부터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백예린 씨의 노래 아, 굉장히 예. 그 그치? 너무 미안합니다. 좋은 곡이지만 용주 씨가 소화하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아, 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추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단추를 자체를 떼버렸거든요 그치, 그치. 너튜브에서 했으면 뭐 괜찮았을 그치, 텐데 그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진심으로 사죄드리면서 예.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의 심금을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난 용주 씨가 찬송가도 괜찮았을 텐데 네, 자, 그럼 우리 재영 씨는 조덕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네. 느낌 있네. 또 느낌 있잖아요. 예. 왠지 재혁 씨가 소화 잘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되게 좋아하던 노래예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또 오후 2시 1시 뭐 이쯤에 예. 또 신나게 가시면 따라 부르시면서 예. 가시라고. 네. 자 우리 민수 씨는 그냥 민수가 아니잖아요. 가수 아닙니까? 래퍼 아닙니까? 예? 개래퍼죠 개래퍼. 개래퍼. 예, 예. 개퍼. 예, 뭐 그렇죠. 예. 근데 장범준 씨 잠이 오질 않네요. 네. 예. 아 저도 이 랩을 해야 하나 아니면은 요거 약간 좀 느낌으로 가야 되나 했는데. 누나 말 듣자마자 후회를 했어요 지금. 야 이게 마음이 이렇게 안 통하네. 호흡이 왜 이렇게 안 맞아. 랩 쪽으로 갔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뭐 뒤에 매니저가 실력이 있다면 좀 바꿔 보시죠. 본부석에 가서. 아, 예. 지금이라도 뛰쳐나가가지고. 예, 예, 예. 자 이렇게 내고. 예. 마지막으로 화정원 누나의. 나는 뭐 굳이 저도 해야 된다면 뭐 저는 뭐 그게 저기 하늘색 꿈이라고 아나? 하늘색 꿈. 예. 아, 너무 좋아. 아 그래요? 박지윤 씨의 하늘색 예, 꿈인가요? 예, 예. 오, 너무 좋아요. 다 좋아하는 거죠? 아 진짜? 네, 그럼요.
그거 한번 살짝 수줍게. 야~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화정 누나 선곡부터가 언니 없대요 노래방에. 어머나 구해 오세요. 아니 이게 왜 없지? 구해 오세요 제발. 네, 이게 왜 없어? 아니 재영이 형 비트박스로 안 돼요? 아카펠라로 해도 할게요. 아니 이게 왜 없어?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누구부터 먼저 할까요? 어 이번에는 뭐 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진짜 좋아요, 좋아요. 혜준이 네. 남자야. 네. 아, 그래. 뭐 빼지 않겠습니다. 네. 뭐 하기로 네. 했는 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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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아 지금 네 우리 혜준 씨의 에, 태양의 눈, 코, 입 네 지금. 아. 노래방 기계 네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어, 네. 천천히 또 해주시면. 예. 요 공간을 채우는 게 또 MC 역할 아닙니까? 아, 네. 아 또 요 말을 네. 채우는 게. 그러니까 네. 채울 말이 없네요. 연하다라면 봤어. 사실은 제가 그 태양 씨 노래를 선택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의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소울. 소울적인 면을 요거는 강조할 수 있겠다라고 어. 해서 어떤 노래의 기교나 이런 것보다는 저의 어떤 느낌적인 걸 좀 아, 아, 아. 어떤 그 아, feeling, feeling. 노래 안 불렀는데 느낌 오죠. 어, 느낌 와. 아.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이슬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데도 서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받았고 혹시 이런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난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이게 보는 라디오였어야 되는데 아 진짜 지금 네 와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처음 들었어요 나훈아 씨가 부르는 고입은 아니 저 이거 저 진짜 좀 진지하긴 한 건데 와 코를 정말 잘 쓰시네요 예. 성대모사를 그 하면서 태양 씨 느낌을 좀 살리고 싶었거든 진짜로 태양계요? 아 약간 그거 있잖아요 미안해 미안해 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아, 느낌 너무 살았어 그렇죠 아. 괜찮았죠 예. 이거, 근데 아까 예. 한국의 얼이 느껴졌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혜준씨가 막 노래 부를 때 말은 안 했지만 나머지 세 분이 너무 긴장하는 걸 느꼈어 막 아, 네. 물을 아니. 마시고 난리가 났어 혜준씨가 아, 정말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았네요. 아 잡은 거예요? 아 잡았어. 아, 잡았어. 잡아서 지금 여기 긴장을 했어요. 예, 예. 왜냐면은 예. 제가 좀 긴장감을 드린 거죠, 사실. 예. 그렇죠. 예. 긴장을 첫 번째 단추 야. 괜찮았다. 어, 100% 잘했어. 느슨한 노래방에 긴장감을 예. 줬네요. 긴장을 했어요. 예.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으로 바로 가요. 아, 사연 아니냐요? 예, 예. 네. 우리 사연 좀 읽을 줄 알았는데. 아, 네. 자,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용주 형 한번 가보시죠. 예, 저는 정말 두 마리 토끼 못 잡고요. 예. 한 마리 토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한 마리 제대로. 예. 한 마리만 노려볼게요. 그 한 마리가 진지함인가요? 진심. 그건 나도 몰라. 예. 나도 몰라. 좋아요. 네. 정엽 영준의 혼자 하는 사랑. 예. 진짜 노래방 왔네. 대범 좀 허세 가득한 노래.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야, 자, 어떻게 소화하는지. 쉽지 않을 텐데. 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움도 잠들 시간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 그대를 기다려왔죠. 오지 않을 걸 알고는 있지만 기다림으로 행복할 수 있죠. 혼자 하는 사랑도 나쁘진 않아요. 곁에 있을 때보다 더 소중하니까. 그대 떠난 시간 속에 남아 그 사랑도 할 수 없다면 나는 살지 못해요. 잘 참았다, 잘 참았다. 야, 이거는 내가 볼 땐 우리 용주 씨 정엽 영준 혼자 하는 사람. 네. 아, 몇 마리 토끼였나요? 아 이거는 아니 이거는 한 마리를 막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혼자서 저기 구렁텅에 빠졌어요. 아니 그 솔직히 후렴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바깥에서 왜 이렇게 떨어? 왜 이렇게 떨어? 물 좀 그만 마세요. 아니요 오늘 저희 샤워할 때 다섯 번 연습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잖아. 왜 노래방 가면 이제 우러러 가면 나머지 네 명에겐 안중에도 없고 그 한 명의 마음에 드는 여자 들으라 하는 곡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예, 뭔가 좀 지루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화장실 그쵸, 가거나 예, 저도 좀 화장 살짝 고쳤죠. 아니 심지어 저는 화정 누나가 진짜로 예. 하품을 하시는 걸 봤어요. 예, 처음이에요. 리얼로. 저는 예. 한 분을 들으라고 했는데 한 분이 예. 화장을 고치고 계시더라고. 아, 손짓을 딱 했는데. 했는데 예. 화장을 고치서 제가 그때부터 더 이상 이 노래는 들을 사람이 없구나. 그냥 허공에 날려야겠다.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래방의 모습을 좀 재현한 겁니다. 예. 아,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네. 우리 본인은 어땠어요? 저요? 그래도 노래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데 오늘 많이 긴장하시고 네.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예. 토끼 한쪽 귀도 못 잡았네요. 예. 자, 그렇게 돼버렸네요. 아, 제가 지난주에 충고했잖아요. 예.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잘하는 거 하라고. 정말 너무 명확한 얘기예요. 진로 상담사다. 아, 그리고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이게 뭐냐면 용주 씨가 이제 그때 노래방 얘기를 처음으로 했었을 때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장난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맞아. 웃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왔다가 저번에 상황을 보고 이게 아니다 했는데 지금 이거 선곡 자체도 지금 이것도 잘못됐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와가지고 원래 제가 이거 말고 모창이 있었는데 그걸 할 걸 그랬어요. 어제 저랑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정확히 알아요. 노래 시작하기 전에 와 이거는 자신이 없는 거야. 아, 그치 그치. 이거라도 밀고 가고 싶은 거야 그냥. 하나 깐 거지 하나. 그치 그치. 뭐 우리 용주 뭐 될 때까지 해요. 다음에 한번 그럼 노래방 또 3차전 있나요? 3차전 한번 더 하죠. 3차전 가시죠. 될 때까지 합시다 한번. 네. 어떻게 그래요 우리 그거 뭐 크리스마스 특집. 자 우리 류경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남편이 정말 음치인데 연애할 때 제가 노래방 가고 싶다고 해서 딱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남편이 고른 곡은 이승기 씨의 누난 내 여자라니까. 제가 연상이었거든요. 솔직히 진짜 못 불렀는데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가 그 모습조차 귀엽고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맞아요. 사실 그 노래방에서 이제 선곡이 엄청난 힘을 갖는 맞아요. 게 괜히 뭐 이런 거 뭐 누난 내 여자니까 할 때 뭐 그 누나 탁 쳐다보고 하면 지치 왜 저래 뭐야 뭐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마음을 좀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변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그 둘을 봤을 때는 굉장히 오글오글하지만 그 둘한텐 둘만의 세상이 빠진 거죠. 그렇죠. 저 노래가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얘기 오글오글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진짜 예. 얼마나 행복해요. 또 옆에서는 근데 너무 참기 힘들어요. 왜냐면 누난 내 여자라니까 해서 꼭 이름 넣어서 하잖아요. 화정 내 여자니까 화정 내 여자니까. 아니 그리고 또 괜히 어떤 남자의 관심 받고 싶어서 왜 너무 나는 지금 비참하다는 그런 상태의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아, 진짜 그런 것도 있고 이별하고 난 친구랑 같이 가면은 혼자 또 그렇게 처절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는 친구도 있어요. 네, 노래 부르다가. 맞아요. 네. 노래 실력과 관계없이. 아이고 우리 임남
김규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 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노래방 가면 항상 끝곡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이걸 불렀거든요. 맞아. 아, 이 친구가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예, 예. 그때 용주 씨도 늘 함께였던 것 같은데 용주야 보고 싶다. 용주 씨 동창입니다. 남규 씨 저번에도 네 맞아요. 네. 남규 씨. 야 남규 남규 씨가 아니죠. 남규나. 남규나 야 이거 야 언제 봐야 되냐 지금 2주 연속이다 야 3주 연속이다. 어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예. 자 그리고 또 우리 9738님 회식 때 탬버린을 양 팔목에 어떻게 끼긴 꼈는데 탬버린이 빠지질 않아서 노래방 사장님이 펀치를 잘라주 원래가 벤치지 벤치 아, 벤치, 벤치. 예, 잘라주셨습니다. 탬버린 값 12만 원 됐대요. 이렇게 비싸요? 이거 반짝이 그 불나오는 탬버린이었네. 아, 요즘 거 요즘 비싼 탬버린. 그래 거기다 아니 어떤 분은 나는 그 뉴스에서 봤는데 왜 핸들에다 자기 머리를 넣어? 핸들에다가? 예, 신호대기에서 이렇게 핸들에다 이렇게 머리를 넣어가지고 그게 안 빠져서 거기 일대가 마비되고 119 와서 그거 잘랐다고. 그러니까 예, 예, 뭐가 보이면 자꾸 들어가고 싶은 분들 네. 계신가 봐요. 네. 장어신가 봐요. 우리 박경희님도 탬버린 고장냈대요. 예, 예. 박경희 씨 사연 볼까요? 예. 네. 네. 저 중학교 때 진짜 이틀에 한 번씩 노래방 갔었는데 갈 때마다 너무 미친 듯이 놀아서 맨날 소파 부시고 탬버린 고장내고 그래서 매번 다른 노래방 가고 그랬었어요. 아, 안 돼 안 돼. 지금 생각해보면 사장님께 너무 죄송하네요. 예. 하지만 DJ DOC의 Run to You는 저희를 미치게 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랬대. 이런 힘이 진짜. 있을 때가 있지. 진짜. 막 진짜 뭐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저도 노래방에서 화분 많이 부셨거든요. 근데 화분을 넘어져서 같이 부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화분이 꼭 화분 예쁘게 논다고 줄줄이 놓으시는데 도미노처럼 당당당당해서 분위기 아주 망하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제 갑자기 예. 울어드리고 아까 그러니까 재밌게 놀려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프로들이랑 같이 놀아야 되는데 프로들은 어떻게 하면 어떤 게 안 부서지면서 놀 줄 아는 탬버린도 끼는데 팔에 끼는데 팔목까지 가면 안 돼요. 딱 엄지 손가락 전까지만 껴야 되고 네. 그래. 네 엄지 손가락만 껴야 되고. 그리고 저기 이제 놀 때 카메라 장난 같은 거 할 때 그 소화기 그래 그거 네. 조심해야 돼. 소화기 네. 조심해야 돼. 핀 같은 거 뽑으면 안 돼요. 그치. 네. 그리고 그런 걸로 색소폰 보시면 안 되고. 그래. 네. 확 들어옵니다. 야 네. 얼마 전에 형이 다 했던 거잖아요. 아 여기 전문가시니까. 아 예, 저는 전문가니까. 예, 전문가니까.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노래방을 주제로 얘기 나눠볼 거예요. 4부에서는 재영 씨 또 민수 씨의 노래방 라이브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오늘 피식타임의 주제는 노래방입니다. 이 주제 뭐 마음에 드십니까? 아, 뭐 오늘 너무 재밌네요. 예, 네, 예. 너무 재밌고 일단은 1부에서 우리 이용주 씨의 선곡과 노래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예. 계속 회자가 되고 있어요. 네. 제가 쉬는 시간에도. 제가 사실 노래방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긴장감 넘친 노래방은 처음이에요. 이거는 뭐 무대잖아요. 그렇죠. 수유실 무대예요. 예. 지금 또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게 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네. 네, 좀 신경 써주시고 예. 예. 우리 민수 씨 뭐가 바짝바짝 타나 봐요 지금. 예. 일단 네. 급하게 선곡은 바꿨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꿨나요? 네, 일단 바꿨습니다. 용정 하는 거 보고 무조건 바꿔야겠다. 야, 이쪽 아니야. 교훈이 확실하게 됐어. 이쪽은 아니더라고. 내가 가봤는데 아니더라고. 좋아요. 자, 그럼 함형진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리모컨으로 가수 검색해서 그 한 가수 노래를 10곡을 연달아 예약하는 친구도 있었죠. 아. 그 친구랑 노래방 가면 거의 2시간 넘게 그 친구의 콘서트를 봐야 했어요. 의구진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될 때는 언제냐면 네. 남들 다 술 먹고 취해가지고 뻗어 있을 때 노래방 시간은 남아 있고. 아, 그치. 역시 노래방 전문가답네요. 아, 예. 한 그러네. 4차까지 갔을 때 노래방 가면 이런 건 가능합니다. 예. 근데 한 그렇군요. 2차에서 노래방 갔을 때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그래, 예. 맞아. 네. 예, 막 얘기했어요. 아, 예. 2차에서는 적당히 1절씩만. 1절씩만. 예. 그렇죠. 오늘 딱 용주형처럼만 예, 하면 돼요. 예. 바꾼 거죠. 아니, 용추로 비유하면 길었어요. 자, 김아람님이 술만 먹으면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게 취미인데요. 노래를 30분 넘게 혼자 열창하고 마지막 곡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제가 문을 덜 닫고 30분 넘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곡 그냥 냅두고 가방 챙겨 집에 왔습니다. 그 후로 그 노래방 못 가요. 창피해서. 예전에는 네. 이제 그 코인, 저희는 코인 노래방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예. 예전에는 오락실에 오래방이라고 했어요. 오래방. 있는 노래방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일부러 노래 잘 부르는 친구들은 일부러 문 열어놓고 살짝, 불러요. 살짝. 들리라고. 아, 네. 공원 부르고 막 와. 퀴즈곤 이런 거 부를 때. 귀엽다. 예. 형은 형 용종은 앞으로 부를 때 자물쇠 잠그고 해주세요. 실리콘으로. 실리콘으로. 예. 막고. 다 막아놓고. 방수페인트까지 싹 다 막아놓고. 이중창 해놓고. 자 그럼 여기서 많이 긴장하고 있는 우리 예, 민수 씨의 라이브 들어볼 건데요. 오, 진짜 왜 떨리는 거야 이거? 네네,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 편하게 하면 되죠. 울산 J-팍이거든요. 예. 아니 근데 민수 씨가 급하게 선곡을 바꿨잖아요. 왜 예. 바꾸신 거예요? 아무래도 더 잘하는 거 하자. 예, 좀 지금 선곡 자체가 예. 전부 다 지금 발라드 쪽으로 가가지고 예.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네. 용종꼴 나겠다. 네. 바꿔봤습니다. 신나는 걸로. 이거 사자 사원 좋네요. 용주형 꼴. 자 지금 뭐 오늘 티셔츠도 너무 화면 잘 봤고요. 예. 좋네요. 역시 편집샵이야. 진짜. 역시. 자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Jay Park의 All I Wanna Do. All I Wanna Do. Let's go. Hell yeah. Oh, I need to charge ya. Girl, 말해줘 네 마음 바로 지금. Baby, 가지 올라가자 한 위로. All I wanna do is be with you. 너의 몸에 그린 것만 같은 미소. 오늘 이상처럼 네 마음은 see through. All I wanna do is be with you. Girl, 가능하지 이 말을 안 해주게. 나 지금 어쩌만짜리 시계지만 난 너를 훨씬 원하니 babe 내가 원하면 안 찾게 허세 따위는 안 통하니까 넌 정말 신기한 여자 날 노력하게 만드니까 baby 어야 오늘의 발사 상상했어 girl all night 몸에 타투 보여줘 it's alright 주님 바로 지금 Baby 같이 올라가자 하늘 위로 All I wanna do is keep with you 너의 몸에 그린 것만 같아 미수 오늘 의상처럼 네 마음도 see through All I wanna do is keep with you 어떻게 내 맘에 아니지 차차 와, 아니드 차차. 와, 민수 씨의 I don't wanna do.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용주 씨는 거의 입만 웃으시. 저는 뭐 통쾌하게 웃지 못했습니다. 예, 저보다 훨씬 잘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꼴찌 확정이라는 걸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느껴졌고. 아니, 너무 잘했어요. 느낌을 잘 살렸어요. 느낌이 좋았어요. 느낌이. 방금을 잘했어요. 토끼 0.8마리 정도 잡았다. 예. 예. 우리 민수 씨 이제 앨범 나올 거잖아요. 네. 예, 예. 앨범 이제 다음 달 중순쯤에 지금 목표로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끝이에요. 아니 그때 한번 모시죠. 그때는 이제 조카.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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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사촌동생이. 예. 사촌동생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이 자리에. 네. 아 그랬구나. 그 사촌동생 또 기대합니다. 예. 예. 그때 예. 저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사촌동생이. 예. 우리 백준식 PD님. 괜찮겠습니까? 예, 예. 너무 좋다고. 예. 그 대신 조건이 있대요. 뭐죠? 다른 프로그램보다 일찍 제일 처음 선곡. 제일 처음. 근데 이거는 예.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예. 방송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는 약속해 드릴게요. 네. 그렇게까지 뭐 갈구하지 않으셔도. 예. 그럼 약속할게요. 예. 아예 예약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가면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예. 일주일 내내 나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밀당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또 나도 또 땡큐. 이번에 네. 근데 화정 누나가 또 선곡을 저희 몰래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아니 근데 원래 제가 이제 그 하늘색 꿈 하고 싶었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또 저의 이제 또 또 다른 애창곡인가요? 네, 애창곡. 열 예. 필살기. 네.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제가 이거를 이게 좀 높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래요. 아, 그럼요. 아, 화정 누나가 뭐래도 이쁘지 뭐. 네. 아, 어떤 노래 해봐. 네. 더 여러분, 더 이쁘게 보지. 어떤 곡일까요? 자, 큐. 오케이. 저 안 해봤는데. 삶을 그냥 내버려도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세상으로 난 다시 태어나려 해.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 음악과 진짜 귀한 거예요 이거는. 야, 누나 노래를 부르는 거는 아, 너무 쑥스럽네요. 아니 사실은 누나가 부르시니까 저희까지 신이 나가지고 예. 저희도 뒤에서 예. 흥이 나서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 저희 귀에는 음악이 들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정 누나의 목소리만 들렸는데도 저희는 라이브였죠. 목소리만으로 춤을 췄어요. 저희는 아, 개국일에 예. 누나가 가장 신난 모습을 봤다고 PD님이. 아, 아니 저도 이제 이렇게 힘입어서 노래를 했는데 마치 왜 이렇게 명절 때 꼭 이런 이모들 있잖아요. 약간 술 취해가지고 어? 그때 오빠가 그 땅만 안 팔았었다. 내가 이러고 있지 않는다 이러고 그 작은 아버지가 그때 그걸 빈팅을 해가지고 이러면서 약 한잔 하신 거 이제 살짝 이제 화난 노처녀 이모 그런 그 노래 한번 부르면 다 같이 춤추고 다 같이 춤추고 가자 그런 느낌. 아. 아이고 너무 창피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준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 네. 저는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면 매번 소화기를 들고 카메라처럼 찍는 친구가 있어요. 매번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서 앞에서 음악 방송처럼 포즈 취하고 난리 치는데 갑자기 소화기 분말이 분사돼서 제 몸에 흰가루가 알고 보니 안전핀이 뽑혀 있어서 그걸 몰랐던 거죠. 아. 그 손잡이를 왜 누르니 하면서 사장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아. 아까 재영 씨가 경고했던 거죠. 네. 그대로네요. 굉장히 네. 조심해야 되죠. 그럼요. 아, 자 7558님은요? 네. 7558님이 제 친구는 노래방 가면 그렇게 갑분싸를 만듭니다. 아, 다른 친구들이 기껏 신나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꼭 슬픈 발라드를 선곡해가지고 구슬게 부르고 또 하루가 저물어가네 극기야 대성통곡하면 오해를 하는데 진짜 그 친구랑 노래방 가면 축축 늘어집니다. 노래방은 자고로 즐겨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약간 이래서 이제 노래방 선곡도 실력이라는 게 앞사람이 너무 뛰어났는데
자기는 막 한 5분 15초 발라드 연습하거나. 아,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노래방의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맞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노래방 가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약간 발라드를 좀 부르고 싶어서 가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정재영 씨나 우리 용주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노래방 가서 좀 띄우는 거. 띄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차례에서는 아, 이 정도면 타이밍 괜찮아 하면은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요건 조금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혜준 씨는 약간 진짜 약간 재즈 페스티벌 느낌인데 정재영 씨는 서재패. 정재영 씨는 힙합 페스티벌. 그렇지. 펜타포트.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재즈 페스티벌 느낌 좋았어요? 좋았어요? 수비르바 수비르 빠빠 수비르 빠빠 수비르. 아, 이거 잔잔한 그 품바 축제도 있거든요. 너무 좋죠. 아니 근데 이제 회식 갔을 때는 좀 이제 전반적으로 즐거운 분위기인데 그걸 만약 부장님이 좀 애써 띄워놓으셨는데 이제 그냥 평 직원이 막 한 곡 해보겠습니다. 소나무야 소나무야 뭐 이런 것도 또 너무 또 너무 그쵸. 분위기가 그것이 바로 사회생활이죠. 예. 어느 정도 분위기는 맞춰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신나는 노래를 하나씩은 장착을 하고 계셔야 맞아, 돼요. 맞아 맞아 사회생활을 하시면 예. 자 그러면 우리 브레인 우리 재혁 씨의 선곡 너무 기대됩니다. 자기가 워낙 지금 노래방에 대한 느낌 다 알고 이 분위기 알고 자 과연 이 장소에서 네 자 잠깐만 네. 이 노래 괜찮나요? 아, 요거는 사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요게 사실 이제 노래방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 노래? 하면서 이제 같이 따라 부르는. 맞아요. 요게 또 남녀노소 뭐 틈도 없네요. 네. 네. 조덕배 씨 노래 네. 네, 준비하셨죠? 네.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야. 안 바꿔도 되겠어요? 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듯 내 곁을 지나가고 돌아서서 모른 척 하려 해도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갠가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 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이 절까지 다 같이 갈까요? 아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 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다 같이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감사합니다. 야, 와 조덕.
박배 씨 그대 내 마음에 네. 들어오면은 야 이거 거의 그 무슨 어떤 음악 프로그램에서 무용수 분이랑 같이 하잖아요. 아 옆에 또 무용수 분이랑 네. 같이 한예종 무용수 분이랑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예. 굉장히 그 예술로 표현을 했죠. 네. 땀이 많이 나셨나? 여성적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사실은 네. 재용 씨가 음악이 늘었어요 노래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아 요거는 사실 제 또 애창곡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 창법을 안 쓰시네요. 그 토성을 안 쓰시네요. 아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아 진짜. 네. 그래 그 저... 토성 너무 싫더라고. 토성 또는 역류성. 아 역류성. 네 역류성. 예. 아 요건 이제 정확하게 약간 쪼여줄 땐 쪼여주고 예. 아, 풀어줄 땐 풀어주는 느낌으로. 역시 신길동 노래방 맞았어요. 아니 근데 사람이 그렇다. 이게 어쨌거나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시니까. 또 지금 재영 씨 노래 들으니까 노래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치 막 망했다 막 아, 다시 막 용주 마음 알겠다. 저는 재수 삼수 오수까지 하고 싶어요. 될 때까지. 진짜 막 그러니까 막 내가 어떻게 할까 봐 지금 바깥에서 우리 PD 막 엄지 치켜서 잘했다고. 아 정말 다시 하고 싶네요. 진짜 광고 듣고요. 네. 네 오늘 정말 이제 7월에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이제 피식대학의 노래방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니까 참 좋네요. 네. 예. 뭐 그렇죠?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이 날씨에 아주 시원하게 저희 노래로 네. 한번 씻겨 내려갔으면 좋으련만. 네. 아니 근데 이게 뭐라고 용주하고 나는 지금 기분이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저 카메라 보면 알겠지만 제가 미소가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기분이요? 적절히 좋지는 않아요. 깔끔하지 않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나도 너무 너무 이제 그 어떤 그 나의 주제곡으로 좀 밝고 활기차게 보고 싶었는데 그냥 명절날 약주 마시는 이모가 누나는 그냥 났어요. 네. 저는 엉망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엉망. 그래도 우린 다시 네. 그래요. 저희 둘이 뛰어주셔도 민순 지금 아주 흡족한 네, 어떤 승자의 미소를 네 그리고 두 분 선곡 바꾸기를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너무 잘했죠. 진짜 잘했다, 진짜. 그리고 두 분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애초에 기대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니 가수분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노래가 그러니까 나는 가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네. 하여튼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아쉬워하셔서 나중에 노래방 3차 한번 네, 준비해볼게요. 아, 3차 대전. 네. 자 그러면 에일리의 노래가 늘었어. 아 우리 PD님께서 네. 센스있게 네. 끝곡으로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자 오늘 PC대학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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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에러. 에러. 에러.